지금 제 스윙에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쳤을 때. 오늘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, 뭐 아이언은 멀리 치는 채가 아니다 보니까 공을 얼마 안 치신 분들도 뭐 아이언은 그냥저냥 치는데, 이제 특히 남성분들 드라이버가 오비가 너무 많이 나서 타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. 드라이버는 정말 참 힘든 채인 게, 비거리를 내고 싶으면 방향성을 보장을 못 받고, 또 똑바로 치자니 뭔가 거리가 안 나고, 여기에 딜레마가 많이 빠지는데, 여러분들이 세게 치면서도 방향성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양쪽 겨드랑이가 절대 벌어지면 안 돼요. 프로들 스윙 보면은 어드레스 때부터 백스윙, 피니시 때까지 절대 이 팔꿈치가 벌어지는 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항상 모든 스윙에는 이 팔꿈치가 이렇게, 팔꿈치만 항상 붙어 있어도 방향성이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돼요. 근데 방향성이 좋지 못한 분들은 백스윙 탑에 왼팔이 벌어지거나 오른팔이 벌어지거나, 그리고 칠 때도 오른팔이 벌어지거나 왼팔이 벌어지거나, 그래서 이쪽 양쪽 팔꿈치가 엄청 왔다 갔다, 이 겨드랑이가 몸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팔이 절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윙은 좋지 못해요. 이렇게 되는 순간 헤드의 열고 닫힘이 심해지게 되는데, 이런 상태에서 그 한순간에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스퀘어로 맞추기에는 너무 확률이 떨어져요. 그래서 무조건 이 팔꿈치가 겨드랑이가 붙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헤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스퀘어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. 불러야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 느낌을 받으려면 사실 아이언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. 타올 같은 거 있죠? 긴 타올 아니면 옷 같은 거, 이렇게 겨드랑이 낀 상태에서 풀스윙까지는 못할 겁니다. 그리고 사실 스윙하면서 이게 떨어져도 돼요. 떨어져도 이렇게 조이고 있는 느낌만 유지해서 스윙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겨드랑이가 딱 붙어 있다는 느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게. 이게 엄청 불편한 느낌이 날 거예요. 근데 방향이 생각보다 꽤 괜찮죠?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. 많이 불편해요. 그래서 겨드랑이에 끼고 절대 떨어지지 않게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윙을 조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충분히 스윙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타월을 끼고 치면 처음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. 근데 겨드랑이가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고, 실제 스윙에서는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어도 됩니다. 그 활짝 벌어지는 느낌을 없애기 위한 연습 방법이니까, 타월을 꼈다고 생각하면 팔꿈치가 계속 내 갈비뼈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. 무조건 이렇게 계속 내 갈비뼈 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, 치고 나서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팔꿈치 겨드랑이 쪽을 잘 조이고 있는 거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. 아이언으로 반복해서 연습하신 다음에 아이언으로 적용해도 되고, 드라이버에서도 팔꿈치가 나를 보고 있다,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레이저처럼 가잖아요, 그쵸? 방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팔꿈치만 갈비뼈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자,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한 건데, 그럼 딱 피니시 때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피니시가 아니라 제가 했던 피니시처럼 이쁘게 팔꿈치가 딱 모아지는 피니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팔꿈치가 계속 나를 바라볼 수 있게. 딱 이런 느낌으로. 그러면 좀 이게 벌어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좀 과하게 연습을 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스피드를 낼 때는 좀 자유롭게 스윙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? 그쵸. 근데 조금 더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해주셔도 돼요. 엄청 불편하겠지만 이게 벌어졌던 분들이 이걸 끼고 치면 거의 하프 스윙밖에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, 이렇게 말을 하는데,
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삼각대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켜놓고 쪼인 느낌으로 한번 쳐보세요. 스윙을 엄청 하다 만 느낌으로. 근데 카메라 상에 본인의 스윙은 완벽한 백스윙 탑이 딱 되어 있을 거예요. 대부분 레슨을 하는 회원님들한테 시켜보면 대부분 스윙을 하다 만 것 같다는 느낌이 나는데, 근데 또 막상 치게 해보면 거리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. 팔꿈치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만 유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드라이버 오비에서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.